안녕하세요, 승장토이입니다. 오늘은 에웃의 시기의 고대고래 바실로사우루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이제 바실로사우루스의 이름은 파충류의 왕이란 뜻이죠. 몸 길이는 18m, 몸무게는 5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개골은 1.5m에 달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곳은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46cm의 거대한 뒷다리는 매우 빠르게 수영할 수 있게 해줬고, 도루돈이랑 상어, 어룡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죠. 그리고 신생대 에오세 시기에서 4천만 년에서 3,400만 년 전에 살았죠. 그리고 바실로사우루스는 지금 앞에 있는 해양 피규어들과 비교하면은 몸 길이가 훨씬 길어요. 모사사우루스랑 비교하면은 모사사우루스보다 바실로사우루스가 훨씬 길죠. 그다음에 백상어랑 비교해도 길죠. 근데 바실로사우루스 길이는 약간 백상아리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드로테로사우루스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향유고래랑 비교해도 머리는 향유고래가 큰데 몸집은 바실로사우루스가 좀더 길어요. 그리고 이빨도 향유고래보다 훨씬 날카롭고 무서워 보여요. 그리고 고래 꼬리, 그리고 입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약간 야구 배트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야구 배트 같은데. 바실로사우루스는 2017년 때 제작됐네요. 모사사우루스랑 비교해도 이빨이 훨씬 날카로워요. 근데 모사사우루스랑 바실로사우루스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쳐주세요. 향유고래랑 바실로사우루스가 싸우면 왠지 바실로사우루스가 이길 것 같아요. 향유고래는 아래턱에만 이빨이 있고, 바실로사우루스는 위와 아래턱에 이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에오세 시기의 고대고래 바실로사우루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